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이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없애주세요. 특히 우리 젊은이들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아이고 야이야 우리는 그네 아이가 가거든 엄마 그만하마 그 사람들 많이 묻다 아이가 어머니 바꾸자 어때요? 어때요? 근데 누구로 바꿔? 누구로 바꿔? 그렇습니다. 이번에 바꿀 때 됐지 뭐. 그렇죠? 아니 그리고 이거 대구 경북만 벗어나면 서울에 있는 친구들 서울에 유학간 아들 딸들하고 전화통화 한번 해보세요. 대구만 됐지 박근혜 새누리당까지 서울에 가면 박근혜 새누리당 떠들면 사람들이 한둘 간 사람이라고 알아요. 여러분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적어도 문재인과 함께 하자는 거 문재인 뭐 대통령 만들면 여러 사람 뭐 돈벼락 맞는 거 아니에요. 저거 이런 나라는 막아야죠. 이런 여당은 혼좀 내야죠. 맞습니까? 예, 부탁드립니다. 적어도 이번에 정말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정말 지방 나와 대학 왔다고 이렇게 서름 당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젊다는 이유 때문에 일자리도 못 잡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대구 경북도 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가 호구가 아니라 너희처럼 뽑아주기만 하면 서울 가서 높은 놈 손바닥이나 비비는 그런 빈식 같은 놈들하고 안 해! 이번엔 바꿔! 문재인이야!